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띠변을 할 때는 까르륵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심각하게 이 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이 교류가 있어갖고 이 머리를 통해서 네. 뇌를 통해서 말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까르륵 하는 웃음소리가 조금 들리실 거야. 근데 제 그래도 이 저기는 뭐예요? 나의 이거는 장점은 까르륵 웃는 그 웃음소리와 그다음에 힘 있는 말소리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 목소리 하나로 제가 말하는 한마디에 그 와디에 정말 기운을 얻고 울고불고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긴장되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잘해야 된다는 것보다 저는 그냥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어떨 때 막 옆으로 가갖고 삼천포로 빠져갖고 얘기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 그거를 이제 대표님이 잘 그거를 빼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네. 제 모습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저기 뭐야 조금 말을 잘못하면 철딱선이가 없다 그러는데 철딱선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웃을 때는 예. 그냥 한방 웃음을 웃을 그럼요. 뿐이에요. 예. 그리고 너무 웃겨. 순진해요. 네, 너무 웃겨서 진짜 그 웃음을 조그맣게 웃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웃고 하는데 크게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게 그만큼 많이 돈대요. 그래서 많이 웃어라, 박수를 많이 쳐라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박수 치는 만큼 내가 여기서 울림으로 인해서 건강하다. 내 건강도 건강이지만 네. 내 엔돌핀이 많이 이렇게 도니까 피가 통하잖아 이거를 네. 치면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건강하게.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뱀띠 그러니까 네. 사 왜 뱀을 사라고 그랬는지 조금 좀 그렇죠. 그런데 뱀띠들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이 원숭이띠들처럼 같은 장기에 넘어지고 이러지를 않아. 이 뱀은 한 곳만 가요. 그냥 쭉 한 곳만 가는데 이 뱀띠를 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 말이 지금 이게 귀에 들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해석하는 사람은 또 법사님이잖아. 네네. 근데 이게 뭐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나 사실 만약에 힘들고 아니면은 별로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날 건들지 말라 이거죠. 건들지 말라.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뱀띠들이 네. 나를 건들지 마라가 아니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달이거나 네. 막 이런 사람들 막 그 심부름꾼 이런 사람들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떤 띠 기사생 34살 네. 그다음에 정사생 네, 46살 그다음에 을사생 58세 개사생 70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상대방이 좀 무겁고 좀 악랄하고 네. 얍삽한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는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아, 그럼 기사생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기사생들한테 하는 뱀띠들한테 예, 예. 이 뱀띠들한테 조심하시라고 뱀띠를 딱 보니까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거든요. 예, 예. 이 70대까지 그냥 조용하게 있는 사람은 건들지 말어.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말을 해갖고 저 사람이 화가 되게 날 것 같아. 예. 그러면은 안 그러면은 이제 구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비방을 해야 돼. 예. 그러면 제 욕을 막 할 수도 있잖아. 예, 예. 제가 네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 전달이 잘못하면은 그 사자가 코털을 건드렸으니까 잠자고 있는데 얼마나 썽이 날 거야. 진짜. 그래서 썽나서 막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많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예, 예. 해석은 참 이쁘다. 그치?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누가 그러냐면 네. 30대하고 40대가 저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34살 기사생, 네. 46살 정사생 네. 이런 분들 요 30대하고 40대한테 걸리니까 행여나 네. 술 드시고 누구하고 말씨름을 한다든가 뭐 옆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든가 이런 일 정말 왜냐면 지금 밖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안에서만 있다가 네. 그래 고깃집 장사 무슨 장사든지 엄청 잘 돼요. 줄 막 다 서 있고 있어갖고 뭐 제가 이제 동학사 근처에서 사는데 무슨 못 먹어서 한 맺힌 사람처럼 전부 다 이렇게 이거 하다못해 칼국수 집에도요. 예, 주말에 들고 있어요. 주말에 이게. 완전히 길이 도로가 완전 동학사 바뀌었어요. 그런데 장사 안 된다고 우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 가잖아. 동학사가 확 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쩌면 이제 충청도가 이제 좀 핀다는 이런 기세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코로나 이제 풀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렇게 근데 된 거예요.
코로나 풀리고 나서 또 장사들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지인 청주에 있는 그 아이는 코로나였을 때는 그나마 해먹었는데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안 됐대요. 왜냐면 다 밖으로 나가니까. 다 야외로. 그래서 기사생 34살하고 46살 정사생들은요 꼭 이 구설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건들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뜻인 것 같아. 잠자는 네네네. 사자에 코털을 건들지 마라. 상대방. 여태까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녹화분을 하는데 이런 말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이게 속담 같은 거 이제 예전에 그 신이 다시 왔나? 속담으로 얘기해주니까 네.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네. 그때는 나올 때 정말 재밌었어요. 뭐 우물 안에 개구리 그다음에 뭐 저기 뭐 개천에서 용났다 막 그랬을 때 제가 진짜 개천에서 용났는 줄 알았잖아. 근데 저 그거 받을 때 폭삭 망했잖아. 왜냐면 이빠이 벌었다가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 살 수도 있는데 그 한순간에 내가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내 운명이 좌지우지하는 거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물어봐. 그냥 고생하고 건물 안 팔리고 시험 안 붙고 이런 것만 묻지 말고 네. 요렇게 됐을 때 내가 올해는 이제 1월 달에 막 다 보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신령님이라고 해야 돼요? 신령님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건들지 마라는 뜻 같아요. 네, 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러는 것 같으니까 6월 달에는요 아무 짓도 하지 마. 네, 술 먹고 이런 거 조심하고 그리고 소개팅도 해주지 마. 소개팅 잘못하면 옛날에 잘하면 양복이 한 벌이고 안 그러면 따기가 되라고 싸득이 맞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6월 달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소개팅도 하지 말고 남 소개도 하지 말고 뭐 조용히 살아. 뭐 건물과 건물 뭐 이렇게 해서 또 사람 소개 특히나 사람 소개 내 지인인데 우리 친구야 같이 잘 지내봐 이랬다가는 이 두 사람이 또 이렇게 합세를 해갖고 나를 헐뜯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공중에 붕 뜬 거에 뜬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을사생 58세와 개사생 70세들은요 병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병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병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건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삼재가 막 나가고 이제 삼재가 보통 제가 4, 5년을 본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삼재를 계속 풀고 이랬었던 분들은 조금 괜찮지만 네네. 운세적으로 작년에 이 58세 같은 을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나가는 삼재에 내가 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나가는 삼재에 칠수가 있어요. 예. 돈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돈이 더 많지 절대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계시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를 났는데 그 세돈을 받아서 내가 생활을 했는데 이게 그 건물을 고치거나 허수름하게 돼서 뭐 고치는 것 쪽으로 돈이 옆으로 새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 뱀도 마찬가지로 용하고 제가 아까 두 개씩 띠가 건너간다 그랬잖아요. 예, 예. 자축, 인명, 진사. 그러니까 용도 업이지만 이 뱀도 업입니다. 예. 그래서 뱀도 굵은 뱀은 나한테 어떠한 걸 알려주려고 오는 거고 자 검은 뱀을 꾸었다. 이거는 죽음의 사자 그림자가 왔다는 거예요. 꿈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의 조상님이 나의 그 지금 어떠한 건강이나 왜 길거리 건너다가 느닷없이 쳐가지고 이렇게 죽는다거나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있잖아요. 네네. 그랬듯이 이런 일들이 70세 결사생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58세 을사생들은 조금 금전적인 경제적인 거 이런 것 쪽으로 내 몸이 막 핍박이 받을수록 막 이 공장에서고 회사에서고 이런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운세를 가만히 보자면 운을 받고 그리고 무속인 선생님이나 이 나이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자손간에 있어서 만약에 50 이제 이 말을 갑자기 나오는 건데 을사생 58세가 57세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작년에 만약에 무속인 선생님들이 있었다면은 자손간에 속생이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자손으로 인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운세가 그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쁜 운 쪽으로. 그래서 보통 저희 같으면 운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까 우리는 더 받지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번 굿할 때 우리는 두 번, 세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돈으로 나가잖아. 그만큼 벌어주시기도 하지만 나가는 돈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58세 을사생하고 개사생 70세 분들은 건강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내가
소리만 지르면 이게 올라왔다면은 분명히 쓰러질 운이 있으니까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흥분하지 않아야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갖고 사자를 흥분하게 만들면 어떻게? 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꿈에도 검은 그림자나 검은 개나 검은 구렁이나 검은 뱀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재수 없고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의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상복 입으면 다 검은 걸로 입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뭐 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검은색은 좀 안 좋다. 근데 새롭게 생각하면 어떤 암흑 같은 이런 진흙 같은 이런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58세와 70세들은 건강을 조심하되 일단은 나가 작년에 만약에 자식으로 속 썩은 일이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운이 나빠져서 59세까지 그러니까 삼재는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내년 개묘년까지도 힘들 고비가 보이고 30대 40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정도만 이렇게 됐으면은 전체적인 거는 어쨌든 구설에 오르지 않는 게 나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나의 운세를 깎아먹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는 게 참는 자가 복이 온다 이렇게 되니까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그냥 잠자코 참으시고 그러한 일이 옆에서 일어난다고 해더라도 참견하지 마. 누가 옆불대기에서 뭐 두드러 패든 뭐 어쨌든 참견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참견하시면 그 불똥이 나한테 튀겨서 관제가 걸리거나 구설에 걸리거나 이런 수를 겪을 수 있으니까 6월 달에는요 아무 짓도 안 하시는 게 그나마 잘 버티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장사에도 장사 잘 하시는 분 왜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나 설교사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보험 이거 얘기하는 거 이런 것 쪽으로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는 그래서 쇠를 다루는 일보다 그런 쪽으로 말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로 되게 잘 될 것 같으니까 교회에 만약에 굉장한 신도가 되면은 그 끝까지 올라가셔서 목사님까지도 되셔서 그 진로 이런 거를 해서 인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거로는 부녀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반장 뽑는 거 막 이런 것 쪽에서 뽑혀서도 얘기를 잘 하시고 그러니까 말로 벌어 먹을 수 있으니까 말로 하는 장사나 말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섭외하는 얘기나 이런 거는 그러고 보면은 그 남자 여자 맺어주는 게 뭐지? 이제 결혼 정보 같은 회사 막 혼인 막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거 참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감는다고 말은 굉장히 내뱉을 때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팍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꼭 뱀띠만 그럴 게 아니고 토끼띠들도 마찬가지고 잔나비띠들도 마찬가지고 닭띠도 마찬가지고 이 구설에 항상 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냥 낮추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말인데 나를 낮추고 별거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자꾸 고개 숙이는 사람한테 절대로 뺨따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6월 달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뱀띠들도 업을 잘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또 꿈으로 제가 얘기했죠. 물꿈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런 거 꾸면은 업이 들어온 거니까 뭐 쌓은 재물이고 이런 거니까 꼭 그 꿈에 대해서 나 이 꿈 꾸었는데 좋을 일이 있을래나 봐 이렇게 겪지 마시고 꼭 운세를 바꿔서 내 운세적으로 업으로 들어오신 조상님을 잘 보셔가지고 그 뭐 부탁 한번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셔서 이 좋은 운을 내가 다 안고 가야지 스쳐 지나가면은 나의 복이 아니잖아. 그래서 복을 찾아 드시라고 그래서 무속인 선생님들이 굿도 시키는 거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열성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모든 띠들 열두 띠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아니면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전부 다 6월 달에는 힘을 합해서 날씨 따뜻한 거와 같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우리 요 해바라기 신세는 되지 말고 여러 곳에 이곳저곳을 다 봐서 요즘에는 다 돈 볼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니까 돈이 많아야 또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뱀띠들은 이제 삼재도 지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있으니까 네. 6월달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네. 올해는 큰 돈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구독자 예.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밤 되시고요. 혹시 알아요? 오늘 밤에 또 그 업이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나타나는데 엄마야 그러고 도망가면 그건 끝이야. 절대 도망가면 안 돼. 나 줬어. 해갖고 그거를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있거나 막 이렇게 안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뭐 아이 낳는 거 뭐야 그런 태몽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구렁이 꿈을 꾸는 게 좋아요. 뱀보다는 실뱀 그렇죠. 이런 거는 구설이나 시끄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요 띠별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그 꿈 해몽을 찾으시는 분이 많잖아. 네. 그러니까 그 띠별 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그 띠에 대해서 이런 꿈을 꾸면 이렇게 된다. 잠시 잠깐 1분이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지금 갑자기 들은 생각이니까 뱀띠들 힘내시고요. 예. 저는 또 7월 달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